네, 국회에서는 5박 6일 동안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진 끝에 방송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어땠는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방송사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었던 EBS법이 여당의 항의 퇴장 속에 표결에 붙여진 결과인데요. 이로써 5박 6일에 진화한 대치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야당이 총 4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여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이어 야당이 24시간 뒤 토론 중단 표결을 하고 여당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 여야는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사법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장악한 공영방송을 민주당 손아귀에 넣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니라 여당 단독 반대라며 기어이 거부한다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기자, 상임위 상황도 살펴보죠. 국회가 팀원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혈안 질의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를 대상으로 팀원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인데요. 구영배 큐텐그룹 CEO와 류광진 팀원 대표이사, 류화연 위메프 대표이사 등을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단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지지만 이미 출석 대상자인 만큼 실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들은 소비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정산을 받지 못한 기업들의 줄도산 우려와 자금 조달 계획, 또 고의부도나 사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거로 보입니다. 조금 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 국정원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통일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